염소자리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예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세예요. 위는 일, 장사, 회사, 아래는 애정운. 직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일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무언가 빛나 보겠다고 막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하여간 여태까지 좀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뭔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일을 지금 그걸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너무 너무 이 내성적이라서 그게 약간 걸림돌이에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 속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정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써줄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인정하나?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what if, what if, what i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저러면 어떡하지? 의심을 자꾸 품게 되는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당하게 대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찌질하게 이기면은 기분만 진짜 나빠요. 나중에 기분 나쁘고 내가 저걸 이겨서 뭘 하나 저런 사람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생각이 사실은 내 오해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약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들어와요. 남을 너무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죠. 이럴 때는 너무 깊은 생각을 해서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의도를 자꾸 파헤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The Moon, King of Pentacles, Seven of Pentacles, Justice. 아래쪽으로는 역시 이것도 또 문이네. 둘다 문이에요. 하여간 4월 중순, 4월 후반에는 내가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남도 막 의심하고 막 그래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곧 지나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사인이라 그랬죠? 캐프리콘이라 그랬죠? 자기네, 자기 사인이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이게 이제 애정운이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는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겠죠. 근데 애정운이 조금 힘들어요. 약간 사람한테는 투자를 내가 너무 지극정성 바치면은 거기 기대를 너무 이번 2주는 내가 오히려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힘들고 노력을 너무 많이 부어야 되는 그런 2주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운도 있네요. 결혼 둘다 이런 카드예요. 이거는 운세 저기 어드바이스 카드지만 결혼해서 무슨 서류에 사인하기도 하고 방 계약을 해서 이사 가기도 하고 이런 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너무 의심하지 말고 어떤 때는 의심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발 물러서서 아예 내가 참자, 아예 내가 이해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2주가 휙 하고 지나가겠죠. 금방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염소자리 4월 후반 운세였어요. 고맙습니다.